미리 연습할 수 있고 없고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PBA 초구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다 연습은 해본 배치이지만 그래도 시합 직전에 이렇게 한다는 게또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레펀스의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디절로 치기를 직접 칠 수도 있고 길게 칠 수도 있는데요.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치려고 했는데 직접 못 맞춘 거예요. 지금은 아쉽게 지나가면서 공타로 물러납니다. 레펀스 선수 스타일상 뒤로 칠것 같았는데 직접 노렸네요. 이게 뒤로 쳤을 때는 일목적구 포지션과 함께 이목적구를 살살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선택하는 이 루트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떨리고 할 때는 좀 시원시원하게 치는 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임태수. 자, 횡단을 보내놨는데요. 자, 흰공이 위험합니다. 가운데서 흰공이 막았습니다. 두껍게 처리하면서 내공의 각도는 참잘 만들어줬거든요. 임팩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잘 밀림까지 줬는데 흰 공이 좀 빠르게 덮쳐오면서 가로막습니다. 참 임태수 선수로서는 이 흰공이 야속하네요. 진짜 야속한 흰 공이네요. 딱 중간에 걸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자, 공이 모여있는데 3뱅크를 좀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깊게 뽑아내야 됩니다. 뱅크샷 시도. 이번에도 빗나갑니다. 조금 덜 뽑혔죠? 원 쿠션이 코너보다 좀덜 들어간 것 같아요. 경기 초반에는 선수들이 테이블의 상태를 조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테이블과 좀 익숙해져가는 게 그게 진짜 어느 시점이냐가 되게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들이 정말 유리하겠죠? 살짝 고개를 갸우뚱해봤던 레펀스. 이제 임태수의 공격. 넣어치기 뱅크샷으로 대회전을 돌렸는데 빨간 공이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좀 가로막았어요. 오늘 경기 초반 임태수 선수는 이 제일 목적구가 계속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스예요.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이닝과 두 번째 이닝 공타로 물러나면서 스코어는 아직까지 0대0. 본 선수에게도 배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을 찾고 있는 레펀스. 이번에도 뱅크샷. 자, 투뱅크 형태로 진행을 시켰고요. 득점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형태보다는 무회전성으로 진행할 수 있게 투뱅크 형태로 보내줬고요. 빨간 공을 맞추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노란 공을 맞춥니다. 어려운 배치를 풀어낸 레펀스.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다음 배치 좀 까다로운데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일목적구의 키스를 빨간 공을 저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린 뒤돌려치기입니다. 레펀스. 키스 처리 잘했고요. 들어갑니다. 득점 좋습니다. 이제 레펀스 선수는 이 테이블에 조금은 적응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닝에서 세 개의 득점, 3점을 올렸습니다. 노란 공을 얇은 두께로 쳐서 뒤돌려치기 형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레펀스의 뒤돌리기. 중간에 키스가 났네요. 이렇게 딱 보면은 막상 키스가 나서 안 들어간 것 같지만 레펀스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회전이 좀 많이 받아서 각도가 좀 길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득점 라인보다 긴 각도기 때문에 키스가 난 거거든요.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 회전도 좀잘 받아주고
각도가 좀 날카롭게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런 점들을 선수들이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도 임태수 선수가 아차할 것 같거든요. 테이블 컨디션이 회전을 잘 받아준다는 건 마찰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뻣뻣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각도가 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좀 있는 거죠. 이 테이블 컨디션 같은 경우는 뭐 그날의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이블 상태가 제일 치기 좋아요.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빗겨치기 형태로 갑니다. 레펀스 득점 성공. 네, 경기 초반 먼저 달아나는 레펀스. 스코어는 4대 0. 회전을 잘 살려줬고요. 득점 이후에도 다음 배치를 한번 노려봤는데 1목적구는 진행이 참 좋았는데 2목적구가 조금 안 좋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수비를 같이 노릴 수 있는 빗겨치기 형태로 갑니다. 두툼하게 맞춰놓고 내공은 느리게 진행을 시킬 거예요. 레펀스의 빗겨치기. 각도가 살짝은 틀어졌습니다. 스코어는 4대 0.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내려보내게 되면 노란 공은 반대쪽 단추 쪽으로 붙어지고 나머지 두 공이 바깥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수비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지금은 대회전 뱅크샷을 노려볼 수 있어요. 임태수 선수가 네 말씀하신 대로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자, 근데 각도를 길게 뽑아내야 됩니다. 크게 돌려서 네, 조금 짧았어요. 짧게 들어갑니다. 네, 임태수 선수는 아직까지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4이닝 연속 공타. 다시 한번 레펀스. 비교적 괜찮은 배치를 받았죠. 옆돌리기로 공략. 자 이것도 앞쪽으로 빠집니다. 이번엔 득점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앵글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저 각도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 단축에서 장축으로 향해 가는 저 각도가 얼마큼 커지냐거든요. 근데 네. 지금같이 이제 잘 누워주는 테이블, 회전이 잘 받아주는 테이블들은 각도가 좀 짧은 각도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저 단쿠션은 장쿠션을 향하는 각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각도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임태수. 자, 뒤돌려 치기 형태인데요. 돌아서 갑니다. 좋아요. 첫 번째 득점을 다섯 번째 이닝에서 올리는 임태수. 큐를 마치 밀어 넣는 듯한 맨 마지막 제스처가 보여지고 있죠. 임태수의 연속 득점 시도. 기승 뺐습니다. 살짝 뒤로 가버렸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짝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는 4대 1. 하지만 임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하이런 9점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니까 언제쯤 이 테이블에 완벽 적응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레펀스. 자, 비켜치기가 아주 좋게 서 있고요. 들어갑니다. 자, 일목적구 진행 아주 좋고요. 스코어는 5대 1. 이번엔 정확했습니다.
신중하게 길을 보는 레펀셀. 대전 형태로 공을 보내줘도 되고 장단 단장 형태로 세워줘도 되거든요. 레펀 선수는 회전을 많이 주는 걸 봐선 대회전 형태를 길게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테이블이 좀, 짧게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반대편으로 갑니다. 연속 득점. 네, 테이블 컨디션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이 공의 각도는 짧게 만든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그 판단을 한것 같아요. 각도 잘 꺾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6대 1이 됐습니다. 안쪽에서 내리는 더블 쿠션 형태예요. 레펀스. 쓰리 쿠션 직접 안 맞아도 포쿠션 라인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 맞아도 포쿠션으로 올라오면서 포쿠션으로 성공했습니다. 확률을 최대화로 높이는 그런 당점과 두께 선택을 한 거죠. 회전은 거의 무회전이고 안 맞아도 갈수 있다라는 정도의 힘 배합을 잘 해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가 비껴치기와 넣어치기가 가능한데, 웬만하면 비껴치기가 좀더 편해 보이고 넣어치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넣어치기로 갔어요. 레펀스의 넣어치기 깔끔하네요. 성공했습니다. 이번 이닝 4개의 득점을 올리는 레펀스. 이제 레펀스 선수는 테이블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샷이 원뱅크였죠. 네, 그렇죠. 5개의 득점, 장타로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뒤돌려치기를 직접 보내놓고 일목적구를 크게 돌려놓으면 다음 배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득점. 스코어를 10대 1로 만들었습니다. 일목적구의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일목적구가 좀덜 돌았어요. 그래도 뭐 다음 배치를 처리할 만은 한데, 레펀서는 좀 불만을 느끼고 있죠. 네. 표정이 안 좋아요. 레펀스 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를 가겠죠. 좀 넉넉하게 넣어주고 회전을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돌아서 각도가 정확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 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닝 7개의 득점. 스코어는 벌써 11대 1이 됐습니다. 레펀 선수의 플레이를 하나씩 보고 있으면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좀 찾아가서 공좀 배우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레펀스. 뒤돌려치기 형태로 각도 만들어줬고요. 이번에도 좋은데요. 네, 득점 좋아요.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2대 1. 참잘 칩니다. 부드러운 스트로크. 그리고 이제 완벽 적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레펀스. 이래서 이 초반에 점수가 많이 안 나더라도 정말 선수들이 감만 잡았다 하면은 이렇게 하이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닝에만 8개의 득점.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치자마자 알아요. 정말 선수들의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샷인데요. 스코어는 13대 1이 됐습니다. 9개의 득점.
이번 대회 하이런과 동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뒤돌리기 성공. 진짜 아름답습니다. 10개의 득점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습니다. 두껍게 타격을 주면서 각도를 만들어줬고요. 정말 단숨에 이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비껴치기가 각도가 참 좋습니다. 회전력은 한 원팁 언저리 당점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두께도 편한 상황이에요. 절반 두께 언저리서부터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두께 에러폭도 넓습니다. 레퍼스 이런 공을 빠뜨릴 선수가 아니죠. 세트를 끝냈습니다. 정말 절묘한 샷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번 인에만 지금 11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5점 세트여서 그렇지 내비도 쓰면은 한 20점까지 계속 쳤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 기세였습니다. 네.